오늘 들으실 찬송가 419장인 이 곡의 작사가인 커싱은 18세의 목사가 되어 20여 년간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870년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매우 상심하여 이로 인해 건강을 해쳐 반신을 못 쓰는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에서도 성대의 이상이 생겨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더 이상 목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커싱 목사는 크게 낙담하여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찬송과 기도로 시련의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이런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보던 중 그는 시편 17장 8절의 말씀에서 날개라는 단어에 영감을 얻어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날개라는 단어에서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진정한 힘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 있던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진정한 힘과 평안을 얻기를 바라며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시내를 시청하시겠습니다.